책들을 읽으시기도 하고 네. 뭐 그냥 저한테 추천해 주시고 싶은 혹시 물론 진짜 많은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만 오셨을 때 아, 이 책을 추천해야겠구나 한 그 책이 있어요. 네네. 잠깐 따라오세요. 뭐지? 긴장되는데? 네, 여기 사실은 이 책을 이 시집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 네. 저희가 이 시집을 점장 둘 다 너무 좋아해서 띠지를 만들어서 자, 73쪽에 나라는 말을 먼저 읽어보세요. 나라는 말 나는 나라는 말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. 내게 주어진 유일한 판돈인 양 나는 인생에 나라는 말을 걸고 숱한 내기를 해왔습니다. 오, 좋다. 좋다. 목소리 좋다. 어느 날 밤에 침대에 누워 내가 나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지평선처럼 아득하게 더 멀게는 지평선 넘어 떠나온 고향처럼 느껴집니다. 나는 어제 산책을 나갔다가 흙길 위에 누군가 장가지로 써놓은 나라는 말을 발견했습니다. 그 누군가는 그 말을 쓸 때 얼마나 고독했을까요? 나는 문득 그 말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자갈들을 주워 주위에 빙 둘러놓았습니다. 나는 압니다. 당신이 없다면 나는 나를 말할 때마다 물로 향하는 컴컴한 돌계단을 한 칸씩 밟아 내려가겠죠. 하지만 오늘 당신은 내게 미소를 지으며 너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 그 이야기는 지평선이나 고향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는 압니다. 나는 오늘 밤 내게 주어진 유일한 선물인 양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를 수없이 되뇌며 죽음보다도 평화로운 잠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 것입니다. 지금 눈 감고 듣고 있는데 오디오북 듣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강하늘 씨 얼굴을 보고 듣고 있는데 와, 저게 되게 그냥, 담담히 읽어내려가는 게 귀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. 와. 진짜.